한 감독님과 감, 감독님과 영화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 터널 킹덤에 이어 이번에 비공식 작전으로 돌아온 김성훈 감독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공식 작전 감독 김성훈입니다. 네. 시청 청취를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 감독님도 우리 뉴 사이킥 애청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액청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고요. 네. 간간히 기동량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직접 앞에서 펜이 신기합니다. <laughs> 저제 저야말로 신기합니다. 저, 정말 재밌게 제가 잘 봤거든요. 끝까지 간다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킹덤도 그렇고 이번 영화마저 재밌게 봐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어 어제 그제 그 어제 8월 2일 날 개봉했죠. 네, 예, 네, 8월 2일 그제입니다. 초반 성적은 어떻습니까? 어, 아직까지는 좀더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요보, 오늘 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성적이 저희 영화하는 사람들한테는 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좀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표 관객 수가 있다면?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떠한 숫자가 있는데요. 천만! 밖으로, 아, 꺼내서 <laughs> 말하기에는 좀 쑥스럽고, <laughs> 네. 마음속 깊이 두고, 겉으로는 어떠한 숫자든 감사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공식 작전,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어,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네. 뭐, 그, 이, 뭐 예고편이라든지 또는 소개하는 이 글들, 이런 걸쭉 봤는데, 1986년 레바논의 한국 외교관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사건, 이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러다 보니까 이 모가디슈나 교섭 등의 그런 영화도 생각이 나고 되게 또이 무거운 액션 영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 영화? 음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쾌하고 밝은 영화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예 소재 자체가 음. 지금 진행장님 말씀 하셨하 대로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무거움은 다소 있어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영화는 어떤 실화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실화를 네. 바탕으로 극여가 된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음. 어떤 상업 영화에 믿어 영화적 재미 쾌감을 집중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다소 무거운 분위기 아니야. 이 한여름 굳이 어두운 걸 봐야겠어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끝까지 간다나 터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무거울 수 있는 영화인데 경쾌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번 영화 또한, 음, 두 인물의 극한의 티키타카를 느낀다든가 하정우 주지훈 네 하정우 주지훈 극중으로 이제 민준 판수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두 인물이 보여주는 극강의 티키타카를 즐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네. 그두 인물이 어떠한 위기를 겪고 그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적 쾌감, 영화적 재미, 서스펜스, 유머, 액션이 잘 버무려진 버디 액션 무비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하정우 씨가 에, 연기한 어, 외교관은 있는 건 배짱꾼인 흑수저 외교관.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주지훈 씨가 연기한 택시기사는 사기꾼 기질 다분한 현지 택시기사. 뭔가 벌써부터 뭔가 알듯 모를 듯 합니다. 이두 사람이 펼쳐 나갈 이 버디 무비라고 하셨는데, 음, 두 분이 만나서 어땠어요? 배우, 캐릭터상으로도 그렇고, 두 배우의 또 연기. 또 캐릭터의 부딪힘 어땠는지 좀 평, 말씀을 좀해주시그두 분은 저희 아시는 분들은 네. 이미 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떠한 작품을 통해서 영화적으로도 극강의 네. 케미를 이미 보여줬던 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 영화에서는 더욱더 숙성되고 더 진화된 그두 음. 분의 케미를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싶고요. 실제적으로도 음. 저희가 외부에서 오랫동안 촬영을 했는데 그 네. 둘의 어떠한 친화력? 둘의 하모니를 통해서 음. 그러한 외로움 이런 것들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그 그 예고편 보다 보니까 그 사막의 길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이게 보여요. 이게 네. 뭐 제가 아직 다 보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풍경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하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어디서 찍은 겁니까? 아, 지금 그 말씀하신 곳은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아. 도시에서 찍었고요. 저희는 이제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한 5개월간 촬영을 했어요. 네. 그 실제 배경이 되는 레바논이라는 곳과 지중해를 연하는 곳이라서 자연적인 유사성도 있고요. 저희 촬영 인프라도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아 거기서 한 4~5개월을 촬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은 마라케시 뒤에 북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시원한 어떤 풍경 속에서 아마 하정우 배우의 음. 처음 보는 얼굴을 그프리샷에서 통해서 자세히 들어가면 느끼실 수 있을 아런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기대가 더 되는데요. 네. 저는 와 하늘 색깔 봐라 하정우 걷고 있는 거 봐라. 이, 이, 진짜 영화네, 영화. 영화의 한 장면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우리 김성원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소위 그 터널도 그렇고 그 전에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킹덤.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재난이라고 하는 좀일맥상통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즉, 개인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고 본인이 개인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그냥 상황에,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잖습니까 네. 이성균이 조지은웅 씨를 맞닥뜨린 것도 거의 재난이 아닌가 싶고, 터널도 갑자기 퇴근하다가 이 터널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힌 거고, 킹덤에서도 좀비의 습격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인데, 이 사회적 재난을 맞닥뜨린 개인이나 공동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음, 나는 이러한 거를 다음에도 찍을 거고 다다음에도 찍을 거라고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네. 진은장님 말씀에 따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저 또한 왜 이러한 재난에 외로이 맞서는 예. 한 인물을 또는 두 인물을 그릴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이러한 재난적인 상황은 일상에서는 절대 마주치면 안 되고 누구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 음. 벗어나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영화적으로 예. 제가 이제 상업영화 감독이다 보니 네. 영화적으로 이걸 표현할 수, 수 있을 때 다양한 영화적 어떠한 방식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서스펜스, 아. 액션, 스릴, 유, 또는 이거를 돌파하는데 음. 한 개개인이 버틸 수 있는 낭만을 통해서 유머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러한 어떠한 영화적 장치뿐만 아니라 음, 어떠한 시스템이 시스템이 원래 네. 시스템이 원래 우리 개인을 안전으로부터 지켜 위험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시스템이 기능하지 못했을 때 예. 우리 힘없는 인간이 그것을 상대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인간의 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결과적으로 보면 관심이 네. 있었나 보다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에서도 한 개인이 진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음. 재난 상황에서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그거를 무거운 게 아니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 주셨어요. 음. 킹덤 같은 경우도 권력이 얼마나 이 사실은 우리 백성들을 좀비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여기서도 어찌 보면 그 흑수저 외교관과 사기꾼 기질의 현지 택시 기사가 맞닥뜨린 상황도. 재난적 상황 아닙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슬람 무장단체와 총격을 벌이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그 둘의, 극중 둘의 인생에는 그거를 단한 번도 가정해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에서도 그러고 또 음. 영화에서도 느닷없는 상황에 던져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을 대해서 물론 저희 비공식 작전은 그걸 유쾌하게 돌파하는 어, 거지만 물론 네. 현실에서도 그렇게 유쾌한 게 유쾌하고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각자도 생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부디 우리 김성훈 감독님의 작품의 결말처럼 좀이 재난을 어, 개인이 또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현실에서도 해피엔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바램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9028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김감, 독님께 아이디어를 뉴스에서 많이 얻으시나요? 영화들 보니 그런 듯해서.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어, 제가 모르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최소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5천만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 때로는 어떠한 작가 한두 명의 창작보다 5천만이라는 사람이 현실에서 발생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욱 더 창작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 끝까지 간다 여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 자세히 보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기사를 토대로 음. 구성됐던 퍼즐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자, 말로는 사실은 다 라디오에서 말로는 다 소개가 안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명장면 요거는 주목해 보시라. 아. 사실 그 저희 영화가 한 100신 한100 장면이 있습니다. 예. 100명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뭐 하나가 제일 어떤 자식이 제일 나 이렇게 물으면 문명이 돋보이는 건 있지만 <laughs> 네. 나머지 장면 자식들이 서운해 할수 있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몇 장면을 음.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아까 진행장님께서 예, 예, 예. 말씀하셨 던 하베오 님이 아틀라스 삼맥 앞에 터덜터덜 어. 걸어오면서 판수 주지훈 씨를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둘의 티키타카의 극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중후반부에 펼쳐지는 이두 분의 위기 탈출의 과정이 나옵니다. 옥상에서의 음. 시시각각 던져지는 위기를 재치 있고 순발력 있게 탈출하는 어. 모습과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자동차 추격신이 있습니다. 아, 카체이싱 네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영화 프로그램에서 네 저희 그 자동차 추격전은 저희가 세계 최고로 만들 수도 없고, 세계 최고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네. 다만, 저희 한국 스텝 한 100여 명, 모로스, 모로코 스텝 한 200명이 어. 저희가 다짐했던 거는 각자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이 순간 찍는다. 이런 어.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최소한 저희한테는 가장 보물인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735임님, 와, 방금 막 비공식 작전 보고 귀가 중입니다. 두 시간 내내 쫄려서 어깨를 못 폈더니 뻐근 크크크, 대박나세요.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스트레칭할 시간입니다. 아,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비공식 작전의 김성훈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